청년농부 한태영 인사드립니다. 가을 추수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겠죠. 논일을 할 것도 반일 할 것 없이 이제 가을 추수가 한참인데요. 오늘은 양성면 신나는 트로트 환대라는 오늘 우리 양성면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행사를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농 여러분들께도 보내드리기 위해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뭐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할머니이십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네. 아, 이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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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들깨비고 기타가 세고 밤주 따가운 청년농부 한태영이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신나는 트로트 환대. 네. 바로 신나는 트로트 환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책으로 있는 안성 환대의 장소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트로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트로트는 사실 그 기원과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음악 장르라고 합니다. 민요나 타령 같은 전통 음악에서 비롯된 음악 장르라는 것이 주된 의견이긴 하지만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굴곡 속에서 그 마디마디를 관통하는 그 음악이 바로 저는 트로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예를 들기 위해서 다음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전화가 이쪽으로 오는 거죠? 네네. 네. 물어보세요. 일동 이름이 뭐예요? 오소름입니다. 오소름이에요? 네. 그러면 어머니 성함이 뭐예요? 방학교. 그 상처들을 어루만져진 이 프로그램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음악이 노래가 하나 있는데 혹시 어떤 노래인지 아시는지요? 한태용님의 목소리로 잃어버린 30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일 저녁 식사에 헬레스 맥주를 마시곤 했다. 500cc 잔으로 세 잔이면 어김없이 내 기분이 달라졌다. 긴장이 풀어지고 안락의자에라도 앉은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하루를 열심히 산 사람이 누리는 저녁의 평안함이라고 할까? 종종 아주 쓸모있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순간이었다. 술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삶에 또 함께 이제 가는 것 같은데요. 술을 통해서 나온 노래도 무수히 많습니다. 또 김정구의 항구의 선술집과 또 김혜송의 청춘 계급, 또 백년설의 번지 없는 주막, 또 그리고 황정자의 오동동 타령, 유주용의 학사 주적, 송창식의 고래사냥, 그리고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트로트곡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보렴.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도 맨날 벼비 부서 연습을 하거든요. 왜냐면 가을 거지는 또 해야 되니까요. 가을 거지 되면서 연습을 했는데요.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니까 더 응원의 힘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끌까지 해서 아파트를 사야 하는 사회가 되어버릴까요? 우리 태용님은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파트만의 또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저는 시골에서 닭 소리 나고 개구리 소리 나고 또 뭐 매미도 우는 그런 농가 주택이 좋은데요. 아파트를 또 영끌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그분들만의 또 마음이 있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파트를 향한 무서울 정도의 욕망을 예견하던 듯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짐작 가시나요? 아파트예요. 네, 맞습니다. 한정훈 선수 알고 계셨나요? 네, 윤수일 선생님 아파트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노래는 이제 윤수일 선생님이 이제 지방 공연을 다녀오시던 중에 이제 천호대교라는 서울의 그 대교에서 잠실 아파트를 생각하며 이제 만드신 노래라고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게 기다리던 너의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남자다운 콤플렉스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태어나서 딱 세 번만 눈물을 흘린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 세 번이 언제일까요? 태용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태어났을 때 한 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한 번, 그리고 나라가 멸망했을 때 한 번으로 알고 계십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냥 당연히 남자는 이제 웬만한 일로는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옛날에는 할아버지께서 남자가 울면은 뭐가 또 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네네, 역시 정확합니다. 여러분, 왜 남자는 왜 울면 안 됩니까? 저는 솔직히 이거 준비하면서 아까 그 이산가족 프로그램 영상 찾아보면서 눈물이 엄청 났어요. 네, 저도 눈물이 많습니다. 저도 눈물이 많은데요. 강원도에 이제 물이 없어서 논이 말라 들어가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나고, 장마 때 논두렁이 터져도 참 눈물이 나요. 흙이 벼가 흙에 묻혀가지고. 근데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그 모습을 보셔도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 그 남자들이란 눈물을 꼭 참고 살아야 하는 그런 세월을 겪으시지 않으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 마음은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 오늘 너무나 감사드린 자리 같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 동안 저는 별을 못 뵈도 후회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에게 응원도 해주시고 또 오늘 좋은 추억, 경험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내일 또 더 열심히 오늘의 힘을 입어서 또 별을 열심히 금달 이제 10월 말까지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달 한 달 끝까지 가을까지 잘 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딱 좋은 나인데 제 고향인 양성면 어르신들과 양성면 사무소에서 신나는 투투 한 대 이제 오늘의 추억의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양성면 어르신들을 또 한번 뵙고 정말 가을 추수에 더욱더 에너지를 얻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박수 소리와 응원의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남은 가을 추수도 열심히 하고 올해 또 뜻깊은 추억을 평생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청년농부 한태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용인의 농촌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태용인의 농촌 퀴즈 문제는 안성의 대행사하고 가장 큰 행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였는데요. 네, 바로 정답은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였습니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는 예로부터 우리 안성의 큰 행사이기도 하고 한해 농사를 기리는 행사이기도 했는데요. 이 행사의 이름을 맞추신 분을 또 말씀드리죠. 정답자분은 바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로 박경혜님께서는 태용이를 받으실 주소와 전함 그리고 전화번호를 010-6572-9636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운 태용의 농촌 퀴즈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들깨를 타작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들깨를 타작할 때는 옛날에 이걸로 타작을 하고 또 그것으로 타작을 하면서 이것을 풀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는 태용이 5kg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는 정말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부엌에서 일하시다가 화도 나시고 남자들도 이제 글에서 일을 하다가 화도 나셨는데 이것으로 들깨를 두들기면서 이것을 풀었다고 합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는 태용 5kg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풍요로운 가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